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잡살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잡살을 여지금과 삭혀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잡살 가루가 지금 요거는 건식이고요. 400g입니다. 여지금은요, 200g만 넣겠습니다. 요게 포장대가 파는 게 400g이거든요. 요거 한 반쯤만 넣을게요. 자, 요대로 이제 삭혀서 고추장에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겠습니다. 이게 삭혀질 정도로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6인용 밥솥입니다. 6인용 밥솥에 한 반 정도. 자, 이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요. 물은 조금 더 넣어줄게요. 자, 물은 한 1리터 넣어줬습니다. 자, 이거를 전기밥통에 넣고요. 이제 보온시켜 놓을게요.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보온시키겠습니다. 오늘 고춧가루는요, 여기 고추장용 고춧가루 1.2kg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주가루 500g이고요. 그리고 소금은 종이컵 5컵 정도만 준비하겠습니다. 시판하는 살 조청을 여기에 3kg짜리거든요. 3kg짜리 하나를 넣겠습니다. 자, 조청에 불을 켜고요. 이제 물을 넣고. 그리고 이걸 끓여주는데요. 부품은 너무 심한 것만 걷어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어느 정도는 다 꺼지거든요. 그리고 요거 물은요, 지금은 강불이고요. 여기다가 소금을 미리 좀 넣어줄게요. 소금은 나중에 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넣을 거예요. 미리 넣으시면 나중에 녹힐 요거 고생 안 하셔도 되거든요. 소금은요, 네 종이컵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금을 녹으면요, 불을 끄면 됩니다. 이렇게 저어서요, 소금을 녹인 다음에, 자, 이제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이걸 식히시면 돼요. 자, 고춧가루 1.2kg와, 자, 이거는 메주가루거든요. 전기밥솥에, 잡살가루와 여지금을 한 4시간 지나면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이거를 실수로 오래 뒀다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루 저녁 두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요, 오래오래 끓이면 조청이 되거든요. 근데 조청 만들면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 그 작은 밥솥 가지신 분들은 고추장에 넣을 조청을 직접 이렇게 따려서 한다는 거는 무리입니다. 양이 얼마 안 나오니까. 3kg의 조청을 내려면 대형 밥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2근 정도 할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잡살을 삭혀서 끓여주시고요. 또 조청은 따로 사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끓으면은 불을 끄고요. 식혀주겠습니다. 자, 이 끓여진 잡살죽을요, 아직 덜 식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를 넣겠습니다. 조청물을 넣겠습니다. 잡살죽이 빨리 식거든요. 약간 따뜻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이제 섞어가면서 덮어주겠습니다. 소금은 나중에 간할 때 더 넣어야 되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엿이랑 그 잡살 죽을 다 넣고요. 농도는 요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 죽가루가 시간이 지나면 좀 붉거든요. 그리고 아직 여기 자잔한 몽우리까지 덜 풀어진 게 많이 있거든요. 요게 나중에 조금 완벽하게 안 풀어져도요, 이래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저절로 다 풀어집니다.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해놓을게요. 그냥 이게 원래 몽우리 푸는 게 제일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담아놓으면요, 나중에 수분이 들어가서 이게 다 풀어집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통에 담아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소금을 한 컵 정도 남겨놨는데요. 이것도 지금 먹어보면 지금 우리 입맛에는 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요. 시판하는 고추장의 그 염도에 비해서는 이게 짠 게 아니거든요. 궁금하시면 시판하는 고추장 갖다 놓고 찍어서 맛을 보시면요. 시판하는 거는 굉장히 짜요.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거는 냉장 보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싱거워서 안 되고요. 소금을 더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거는요. 한 컵을 마저 이렇게 더 넣겠습니다. 나중에 또 위에다가 소금을 또 단지 위에다 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먹는 시기에 대해서 가끔씩 물으시던데요. 지금 고추장 드실 거 없으시면 이거 그냥 바로 드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드신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저희는 어렸을 때 고추장 담는 날은 떡볶이 해먹는 날이었거든요. 바로 드셔도 괜찮고요. 그냥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숙성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는 햇고춧가루 냄새 있죠. 그 고춧가루 냄새가 이 고추장에서 좀 난다 뿐이지 드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고추장 많이 담아서 1년, 2년 묵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보다도 색이 너무 새카맣게 변하니까 고추장 요리해 놓으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은요 이렇게 1년 딱 드시고 또 새로 담으시는 게 좋아요. 몇 년 묵히면 묵힐수록 고추장 색이 까매집니다. 만약에 고추장 잘못 담으셔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을요 이렇게 한 컵 정도 듬뿍 뿌려 놓으세요. 그게 싱거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뿌려 놓으시면 이렇게 좀 가라앉습니다. 간이 맞으면 또 안 끓어오르거든요. 자, 여기다 이제 단지에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살 고추장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고추장은요, 이렇게 너무 가득 담지 마시고 약간 끓어오를 수 있으니까 한 80%만 담으시면 되고요. 고추장이 좀 남아서 이런 통에다 담아두겠습니다. 이런 유리통에다 담아서요, 좀 바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고추장은 이렇게 실온에 놔두시면 그냥 바깥에 옥상이나 장독대 놔두시면 오래되면 색이 점점 검게 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색깔을 변하지 않고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예쁜 색으로 드시고 싶으면 이거 냉장고 보관하시면 색이 오래오래 갑니다. 저는 기존에 고추장 있는 데다 또 담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담으려고 아예 단지도 이렇게 냉장고용 단지에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그냥 이대로 보관하시면 돼요. 뚜껑 덮어서 아무 장치 없이 그냥 이대로 하셔도 색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온에 보관하실 때는요. 여기다가 술도 좀 부으시고 그리고 소금도 좀 뿌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장치를 해놔야지 오래 가거든요. 지금은 계절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걸 바깥에다가 보관해도 괜찮아요. 만약 여름에 이 고추장을 담으신다면은 더울 때 담으신다면요. 필히 소금도 한 컵 더 넣으시고요. 그리고 소금 위에다 또 뿌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좀 많이 짜게 해주셔야지 여름 잘 나시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오늘은 제사에 쓰고 남은 이 정종을 위에다 좀 붓겠습니다. 정종이 이렇게 곡주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정종을 위에다가요 한 컵을 이렇게 단지에다 부어줍니다. 그러면 바깥에다 놔두시면요 이렇게 골마지 끼는 것도 방지되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고추장이 좀 되직해져서 좀 뜨기 힘들 때는 위 정종을 위에다 좀 부으시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제가 소금을요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놔두시면 이제 옥상이나 바깥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베란다에도 이렇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금이 다 녹아서 여기에 다 스며들면 이제 그때 떠가 드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장 종류는요, 담는 것보다 이게 보관하는 게 사실 더 힘듭니다. 맛있게 보관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고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그냥 몇 달씩 놔둬버리면 골마지가 낄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냉장고용 단지 뚜껑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리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덮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 단지일 때는 여기다가 망이나 면보를 씌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냉장고에다 저는 보관할 거기 때문에 그냥 뚜껑만 덮어서 바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는 이제 술이나 뭐 소금 필요 없고요. 냉장고 보관용은 그냥 이렇게 보관하시면 끄떡없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고추장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